계절이 바뀌면 을을 맞아야 하는 예방주사가 있죠.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영양제도 좀 챙겨 먹어야 하고요. 그럼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보내는 SOS 신호를 알아채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마음에도 주치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 선생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마음이 좀 공격받고 위협받는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이유를 알면 그나마 좀 나은데 마음은 대체 왜 아픈지도 모르는 채 그냥 끙끙 앓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원인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네.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해서 특별히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체의 질병처럼 일단 마음의 병이라는 게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거나 안 좋은 선입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마음의 어떤 면역력 이런 것도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단단한 근육을 키우는 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마음이 공격받기 쉬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또 내 마음을 괴롭히는 적의 정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돈, 건강?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느낀 것은 관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외로움도 많고 또 관계에 의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역시 관계에 대한 상처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정상인가요? 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였어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분들의 편이 되어주는 거였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료실에 오는 분들은 피해자가 많았어요. 정말 그 사람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준 그런 가해자분들은 버젓이 집에서 잘 살고 있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어떤 정서적인 착취를 당한 또는 억울한 심정을 가진 그런 피해자분들이 많이 정신과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손을 잡아주며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너무한 거다. 그 사람 이상하다. 당신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상대의 문제 때문이다. 그 사람은 선을 넘었고 너의 정서적인 폭력을 가한 것이다. 왜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거고 예민한 거고 내가 예상하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고났을 때부터 좀 예민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내가 예민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예민한 분들 많죠.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 뭐 당신이 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냐, 열 측정을 안 하느냐 이런 것으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게 되면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집에 있고 재택근무한 남편 하루 세끼 밥 해주는 주부들도 많이 힘들겠죠. 또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듣고 또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있었던 일상생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든지 교회를 간다든지 백화점을 간다든지 하는 정말 사소한 일상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것조차 못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왜 평상시에 할 수 있었던 운동조차 내가 못해야 되냐. 그래서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코로나 레드, 즉 화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분들은 서로에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오래 가족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음으로써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있는데요.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외국의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해요. 싸우느라고. 평상시에는 갈등을 숨기고, 낮에는 집에 없다가 밤에만 잠자고 이제 나가니까 크게 대화할 시간도 없어서 싸움에 이르지 않았었는데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들이 많아진 거죠.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과 아내는 남편과 아내 부부의 문제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혼율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어머, 왜 그럴까? 정신과 의사로서 항상 사회 현상에 저는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료실에 정말 따끈따끈한 문제들을 들고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고민한 끝에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시댁에 가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시댁이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는 가족 모임이 많이 줄어서, 갈등이 유발되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고요. 이건 여담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은 오히려 좋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살것 같다. 물론 코로나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뒤에서 내 표정을 숨길 수 있다. 또 누구에게 내 모습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내 표정을 감출 수 있다. 또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정말 회사 가면 꼭 마주쳐야 되는 상사인데 안 만나니까 너무 좋다. 재택근무하니까 살것 같다. 심지어는 학생들조차도 학교에 가면 친구들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는 10대들은 오히려 온라인 수업이 더 편하다. 디지털 세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특히 직장인들은 불필요한 미팅이나 회식, 심지어는 출장조차도 하지 않아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원장님, 저 정말 회사에서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예민해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이러면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러간지 모르겠어요. 에너지가 회사 일에 집중돼야 되는데, 지금 정말 너무 편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만들어준 관계의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주는 관계 단절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 너무나 외로움이 많죠. 정말 SNS나 전화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거 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들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정책을 마련할까?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장관이 생길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인 가구가 정말 30% 이상 통계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산다고 외로움을 덜 느낄까요? 우리가 식구들이 모여도 저녁을 먹고 나면 각자의 방에 들어가기 쉽죠. TV조차도 요즘에는 유튜브가 대체하고 있고, SNS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 온 가족이 채널 싸움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족들이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는 가족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관계가 공허하다면 생각해 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20년 같이 살면 뭐예요? 이불을 같이 덮고 살아도 제 속마음은 저희 남편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새벽 2시에 악몽을 꾸거나 몸이 아프거나 너무나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깼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때 내가 소통하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의 관계는 굉장히 공허한 것일 겁니다. 관계가 공허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연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일까? 그것이 가족이거나 절친이거나 회사 동료거나 심지어는 자녀나 부모조차도 과연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이런 관계에 공허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또 이러한 정서적인 쿠션,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가족이 정서적인 쿠션이고요. 또 절친 또는 어떤 싱글 분들은 남사친. 각자 한명 정도는 지금 이 시간 떠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과연 당신의 친구인가, 적인가를 알아보려면
그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제 친구는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너 그렇게 살 빼다가 주름 생겨. 요요 현상 생긴다? 10kg 이상 빼면? 이렇게 상대의 성공이나 상대가 잘 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거나 축하해 주기는커녕 좀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상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예민해지기 쉬운데요. 그 사람들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심리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합리화하거나 내가 잘 안 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그런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선생님, 저의 감정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명 감정 뱀파이어라고 하는데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 위해서 하는 경우, 또 상대방의 시간이나 심지어는 돈까지도 또 그런 에너지를 마음껏 자기 것인 양 쓰는 또 감정적인 착취도 역시 있거든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깎아내리는 듯한 하는 행동. 왜 우리 어떤 사람 만나면 왜 기빨리는 듯한 느낌 받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왠지 만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도 기운이 빠지고 뭔가 기분이 언짢은? 네. 이 이상한 불편한 감정은 뭐지? 그래서 다시는 만나기가 좀 꺼려지는?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심지어는 자녀나 부모, 또 절친에게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민해질 때는 언제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예민해지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누가 와서 따귀를 딱 때렸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화가 나거나 당황해야죠.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거나 나의 어떤 심리 상태에 안정을 깨뜨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몹시 당황하거나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민한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또 시작이다. 부부싸움을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리 와서 얘기 좀 해. 그러면 또 예민하게 또 저런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혼자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제 딴에는 효도를 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여행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 예전에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난 좀 그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는지 갑자기 발끈하시면서 너 그 얘기를 이렇게 예민하게 얘기를 하니?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무척 돌아오는 길이 냉랭이고 본전도 찾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관계는 굉장히 어렵고 또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의 정체들은 사실은 상대방이 나의 선을 넘어왔다는 것이고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책을 하기가 쉽고 나는 예민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단정짓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치료의 한 가지 방법인데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 뜨거! 하는 겁니다. 아 뜨거! 하는 경우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뇌에서는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얼굴은 시뻘개지고 당황하게 되는 그러한 자율신경계 반응이 일어나죠.
이것은 내가 예민해서도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우리 심박동수가 올라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요즘은 이 컨셉을 말씀드리면 참 이해가 빠르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듯이 나를 최우선으로 보호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착취를 가하는 그 감정의 뱀파이어. 여러분 각자 한 명씩은 있으시죠? 그 사람과 조금 더 거리를 둬라. 그것이 물리적인 거리가 됐든 연락의 횟수를 줄이고 그 사람의 근황을 좀 덜 듣고 SNS에 찾아가서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지 보는 것도 좀 줄이고 어떠한 거리두기를 한다면 좀 더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도 제가 참 많이 듣는데요. 첫 번째 해답은 내가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잘 지내고 싶은 건가?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전화벨만 울려도 마치 조건 반사처럼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로 김치 좀 해와라. 김장이 했니? 좀 해갖고 와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갑자기 너무나 그것이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억지로 그것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 갈등 때문에 정신과를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때문에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그냥 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분에게는 전화벨 소리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내긴 처방은 어머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놔라. 앞으로 30년, 40년 같이 지낼 건데 잘 지내고 싶은 거냐? 잘 보이고 싶은 건가? 그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잘 보이고 싶은 거래요. 왜? 그분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니까 결혼 초부터 반대도 많았고 내가 뭔가 기우는 듯한 그런 집안 형편이었고 여러 가지가 시댁에서 정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그분의 그런 상황들을 큰 퍼즐 안에서 이해하면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생겼구나. 다음번에 진료를 찾아왔을 때 그분이 얘기했어요. 원장님, 제가 김장 해갈게요, 안 해갈게요? 그래서 제가 해가지 말랬으니까 안 해갔겠죠. 저 이번에 그냥 사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제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시면서 아, 역시 세대 때부터 조금은 착한 며느리,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겠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나쁜 며느리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그 이상으로 했을 때 상대방에게 착취당하는 느낌이 들고 스스로도 번아웃이 되는 너무나 지치고 상처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관계가 불편하고 가기 전부터 진이 빠지고 어머님만 봐도 그 모습이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가지기 위한다면 여러분이 세 가지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나를 보호해야겠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는다면 정말 잘 지낼 수 없을 테니까 내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나를 보호해야겠다라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남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냉정함.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는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김치 했니?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머니의 생각과는 달리 나는 내 김치를 혹시 평가받을 수도 있겠다. 또는 내가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어머님 때문에 해야 되는구나. 각자가 동일한 통화를 하면서도 각기 다른 반응과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라는 것을 알아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 이것을 말을 통해서나 아니면 행동 패턴을 바꿔서라도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결단력.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호함, 또 냉정함, 바꿔야겠다는 결단력. 이 세 가지의 각오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속에 심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나를 상처 준 그 사람, 가족 중에 누구 생각나시죠?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제 깨달은 거를 가서 이야기해야겠다 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정말 까칠한 반응에 여러분이 저 상처받을까 봐 저는 약간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심리 상담을 받은 분들도 원장님, 제가 이제 엄마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집으로 가서 엄마하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저는 두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말리고 싶다. 엄마는 너와 같은 상태가 아니다. 사실 엄마는요, 이 생각을, 이 사건을 1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언니만 더 위하고 나한테는 차별했던 그 장면이 늘 나를 괴롭혔지만 엄마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과거에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던진다면 분명히 이렇게 답변이 올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 야, 너는 지금 이어서 그 얘기를 왜 해? 그 얘기 꺼내지 마. 덮고 그냥 지나가자. 기억조차 안 난다는 반응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과거를 들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무참히 밟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안다. 그 상처난 마음, 미해결된 그 과제는 유효기간이 없다. 계속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내가 그것이 불편할 때가 있고 나의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주고 내가 좀 더 착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남들보다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애쓰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어떤 분에게는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자기 본능도 억누르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일중독에 걸리기도 쉽고 또 다른 중독에 이르기도 쉽게 됩니다. 그만큼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공허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감정의 찌꺼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감정 클리어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감정 클리어 리스트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내가 그 상처를 받은 그 시점, 그것이 우리가 발화 시점이라고 하고요. 아, 이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던 거구나. 이래서 내가 지금의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인지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인지 시점이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사실 3년 이상 또는 정말 수년,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 감정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감정 클리어 리스트를 스스로 집에서 작성하다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내 감정의 변화라든지 그것이 정말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때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성적을 올리듯이 막 어떤 팁을 얻어서 자존감 향상법,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마구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더 좌절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서 자존감 파티라는 걸 합니다. 너도 자존감 낮고 나도 자존감 낮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것을 그냥 기뻐하자.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자. 서로가 자축하자.
우리는 자존감이 낮지만 그런 낮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 인정해주자. 이런 맥락이에요. 이제 그 환자분들이 집단으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이야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카페를 빌려서 했는데 카페 문을 닫아야 되는데도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아, 그만큼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생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딱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여기 그 얘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내가 친구나 절친에게도 얘기 못해요. 왜? 나 창피해서 그런 얘기 꺼내지 못해요. 가족에게도 얘기 못 꺼내요. 왜? 걱정할까 봐. 또 동네 엄마들한테 얘기하면 소문나요. 회사에서 얘기하면요, 큰일 나죠. 회사에 상담실이 있어도 저희 못 가요. 인사에 지장이 있을까 봐요. 제가 느꼈어요. 아, 이렇게 내 이야기나 어떤 나의 약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 참 힘든 사회구나. 우리가 무조건 성취, 남에게 장점, 또 스펙, 이런 걸로만, 심지어는 자존감까지도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구나.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제가 힘들지만 자존감 파티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굳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처를 튕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 우리 유리 멘탈은 어때요? 누가 말 한마디만 던져도 마음에 팍팍 와서 꽂히죠. 어떤 분은 너 살찐 것 같아. 이말 한마디에 정말 하루 종일 너무나 우울하고 체중을 재봐서 1kg가 올라가면 그 하루가 너무 힘들고 1kg 빠지면 날아갈 듯이 기쁘다고 그래요. 자신감이 막 생기고 옷을 입어도 뭔가 막한 10kg가 빠진 것 같고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작은 사소한 거에도 일희일비하는 그런 유리 멘탈을 가진 분들이 있죠. 또한 가지는 자존감의 또 다른 정의는 나를 긍정하는 것. 여러분 긍정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나의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를 긍정한다라는 뜻은 여러분 장점과 단점 모두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 자신, 나 유은정, 나 누구누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른다면 오늘부터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 장점은 뭔것 같아? 여보, 내 단점은 뭔것 같아? 그러면 아마 상대방들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너는 이래서 문제고, 너는 이래서 문제야. 그러면 상처받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수용해 보세요. 자존감이란 바로 이렇게 나 자신을 먼저 알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란 용어를 들으면 여러분, 그냥 모호한, 심리라는 것이 모호하잖아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제가 마음의 근육으로 비유했는데요. 여러분 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열심히 운동해요. 근육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가고 정말 하기 싫어도 1시간, 2시간씩 운동하잖아요.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는 내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고 상대방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 그것과는 역행해서 좀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좀더 긍정적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좀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 거죠. 그래서 마인드 피트니스라는 개념이 이제 생겼죠. 여러분이 의아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유리한 선택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가? 많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이것이 나한테 해로운 것을. 그렇지만 우리가 포을 하기도 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 시험이 내일 있는데 그냥 자빠지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면 안될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친구를 가까이 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한 편만 보고 끝내야 되는데도 밤을 새서 보기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는요, 우리 몸이 해로운 것들을 선택하는데 참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파괴적인 모든 행동을 좀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꼭 뭐 자해를 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이런 극단적인 것 외에도요.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모든 무의식적인 행동을 멈추는 것,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역시도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특히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지? 너 이렇게 한심해. 너 그것뿐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너를 싫어하는 거야. 너 그러니까 인정 못 받아. 이런 생각이 그냥 수시로 머리 위를 지나가요. 제가 이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짹짹짹하고 하늘에서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스쳐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내 핵심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둥지를 트는 것은 막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력이 키워지면 그것이 내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자존감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그래요. 원장님 저 자존감 낮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자존감 충분히 높아요 라고 말해주는 걸 바라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립니다.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낮으면 아, 난 자존감 낮은 사람이야.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어요. 남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 자존감 높은 사람이야. 난 자존감이 높아 하면서 안하무인이 되기도 하고 내 생각을 상대에게 주입시키려고 해요.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 자존감의 높과 낮음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어떤 기간 동안 자존감의 변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자존감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자존감 안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전한 주식을 갖고 있듯이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작은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체중 1kg 늘었다고 막 슬퍼하고 체중 1kg 빠졌다고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취직한 친구를 보면서 나는 한심하게 이게 뭐야 난 아직도 공무원 시험 준비야 이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자존감 안정성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존감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정말 월급 모아서 빚도 갚고 있고 또 부모님에게 돈도 드려 생활비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부모가 뽑아준 차를 딱 끌고 와요.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죠. 제가 그때 항상 이야기해요. 시간의 흐름은 각자의 시계가 있다. 비혼인 분들 와서 그래요. 왜 나는 지금까지도 결혼을 못할까요?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래요?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다른 친구들은 기저귀 갈고 있을 때 노는 주말에 영화도 볼 수 있고 누워서 SNS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시간을 갖잖아.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란 공식이 이렇죠. 갖고 싶은 것에서 갖고 있는 것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아 원장님은 금수저인가 보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진료실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장님은 의사니까 그렇게 말하죠.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갖고 있는 취미,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또 내가 갖고 있는 친구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료실 대기실에서 이렇게 앉아계신 분들이 저를 만나면 진료실에서 그래요. 아까 그 사람은 왜 왔어요? 너무 멀쩡해 보이던데. 저는 그러면 저는 당황해서 본인도 멀쩡해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내 것에는 집중하지 않고 굉장히 남의 것에 집중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내 것에 집중해야 남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가 사실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제가 전업주부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도 그런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결혼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면서 벌써 40대만 돼도 자녀들이 다 훌훌 떠나요. 이미 엄마하고는 말하기 싫어하고, 그러나 40대는 너무나 젊은, 아직까지는 여성이기를 원하는 그런 엄마인 거죠. 그랬을 때 그분들은 남의 것에 집중해요. 내가 차라리 저 동창처럼 그냥 직장 생활 할 걸. 내가 너 키우다가 이렇게 됐어. 남편은 자기 일만 뿐이 몰라.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남의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가 40대 주부들에게 이제는 나에게 집중해라. 내 이름으로 살 때가 됐다. 근데 현실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것이 회복되기는 힘들죠. 저는 그럴 때 현실 타협적인 제안을 합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일해라. 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활용하다 보면 좀더 자존감도 올라가고 실제로 취미를 갖고 그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듯 여러분,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편견은 뭔가요? 난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요즘 코로나라서 직업은 절대 가질 수 없다. 요즘 청년 실업 난이니까 나는 직업도 없을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의 고착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꼰대라는 말 엄청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50대, 40대가 꼰대가 아니라 90년대생이라고 해도 누구나 꼰대가 될수 있다는 말을 꼭 합니다.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든 생각. 기성세대는 기성세대 생각대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산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건 꼰대 생각이야. 구시대적인 생각이고 지금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꼰대 사고라고 볼수 있는 거죠. 물론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 나 때는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던 습관과 그러한 일하던 패턴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기능의 고착화를 강화되면 누구나 꼰대가 될수 있다는 것. 직장생활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사회생활 정서법이라는 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가 나와는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또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선을 그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직장에서도 호구가 있어요? 왜 나만 일해야 되죠? 쟤는 그냥 월급만 받아가고 남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야근은 맨날 저만 해요. 그러면 전 그래요. 한 번이라도 거절한 적 있냐? 그러면 거절하면 상사가 싫어하잖아요. 그런 요즘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엄청나게 칼퇴근하고 야근은 절대 안할것 같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90년대생은 굉장히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젊은 세대들은 진짜 자기 것뿐이 몰라. 이것도 생각 바꿔야 돼요. 젊은 세대들도 그냥 인정받고 싶고, 내 것을 성취하고 싶고, 또 워라밸 워라밸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공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냐면요.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굉장히 오픈마인드예요. 내가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작업 능력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심리 상담을 서치해요. 그래서 비대면 상담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야, 너 그렇게 게으르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우울해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20대들을 끌고 왔어요, 병원은. 근데 요즘은 정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20대들이 엄마, 저 상담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저좀 같이 가줘주세요. 엄마, 아빠도 제 상태를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현명하게 자기 관리 차원에서 마음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정신과의 핵심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
부모는 부모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기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 평생 먹고 살 거를 평생 직장이 필요하다. 요즘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부모님에게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좀 찾아주세요. 그 아이들이 오히려 학원에서 성적 올리다가 보면 오히려 자기의 특성을 찾기 힘들고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테스트해 보거나 실험해 볼 시간조차도 없는 거죠. 요즘은 많이 포기하신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아, 우리 아이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옆집 엄마가 무슨 학원 보낸다고 그래서 계속 나도 따라서 보내고 욕심부렸는데, 아, 원장님, 저도 그냥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얘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 하나 가지면 그걸로 자기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특기가 중요하고 자기 특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용 기술 배우기 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만큼 정신과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무례하게 선을 넘지도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도 나에게 무례하게 간섭을 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상대는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과 너무 쉬운 곳인 것 같은데요. 생각의 전환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고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뭐든지 남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극단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고, 너는 너무 자유분방해, 너는 그래서 문제야, 또 운전을 하더라도 누가 끼어들기만 해도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정말 극도의 극혐주의, 혐오주의를 보이기 쉬운데 생각 자체를 잠깐 바꿔보세요. 저 사람이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조금의 화는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분노예요. 분노는 바로 나와 다르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와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불공평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를 바깥으로 분출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이 표출되지 못하고 내 안으로 향하면 우울감, 또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잠시 해보면 어떨까요? 외부에서 빼앗기는 에너지, 인간관계에서 또 불필요한 모임에서 빼앗기는 에너지를 조금 더 나에게 향하게 해서 나를 재충전하고 내 마음을 돌보면서 마음력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강연을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를 많이 찾는데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점들을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사세기 공동체 여러분께서도 지금 막 상담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미리 보내주신 질문 보겠습니다. 먼저 남서현님의 질문입니다. 가까운 친구한테 조언을 해줬는데 친구가 까칠하게 반응한다면 제가 잘못한 건가요? 친구도 좋은 생각을 본인이 이야기해줬지만 상대방의 상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죠. 상대방의 상태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상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조언을 해줄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되고요. 상대의 상태는 나와는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도 환자분들 상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조언을 할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혹시 정말 미안하지만 이 얘기는 좀 해주고 싶습니다라고 미리 전초전을 좀 해놓고 다른 상대방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타이밍과 상대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것이 까칠한 반응이 오기 쉽죠. 그러면 나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상처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김민주 씨의 질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물의 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사과의 말을 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사과를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 방법이. 무례한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어때요? 대부분은 자기합리화하죠. 변명. 그럴 수 있었어. 이러면서. 주저리 주저리 내가 이래서 말한 거야. 내가 이래서 이랬던 거야 라고 자기합리화적인 변명을 하기 쉬운데 사실 변명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위한 거죠. 자기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짧고 간단하게 I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야기하라고 해요. 아이 메시지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좀 틀렸던 것 같아. 미안하다. 얼마나 간결해요? 그러네요. 네. 변명도 필요 없고 이렇게 사과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거의 동일합니다. 아, 괜찮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지는 그런 사과를 받아들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너가 그때 그렇게 말했을 때가 이렇게 말한 거야 하고 상대의 탓으로 은근히 돌리기 쉬운데 그것은 선을 넘는 행동이고 상대를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죠. 오늘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나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대할 때는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주치의로부터 처방전이 하나 도착했네요. 오픈 핸즈, 말 그대로 손을 펴라는 겁니다.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병이 나거나 화가 나는 옹졸한 마음은 아닌지, 내 뜻대로 해야 일이 제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아닌지, 지금 이 순간 내 손이 움켜쥐고 있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도 오픈엔즈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m okay any day when the leaves fall, when it rains, in my troubles, all my pain, because you love me. I'm okay every day when I'm swerving through life's lanes, all the fears and all the blame, because you love me.